네, 안녕하세요. 골룸텔이죠? 예예예. 작년 5월까지 살았었는데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하면서 이제 잘 돼가지고. 예. 제가 거기서 이제 치킨집 배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알아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럼요. 네, 라면이나 뭐 김치나 이런 거라도 좀 채워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몰래 채워놓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고시원에서 나온 지 1년하고 좀 있으면 이제 1년 반이 되네요. 네, 오늘은 제가 생활을 했었던 고시원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고시원 살 때 자주 왔었던 막 김치볶음밥 재료 사고 그랬던 마트거든요. 큰 거면은 그 1인분 먹게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이제 1인분씩 해갖고 드실 수 있으니까 요걸로 몇 개 사왔어요. 제가 고시원을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로 썼잖아요. 혼자서 막 조금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좀 되게 뭔가 좀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살던 고시원에서 지금도 꿈을 향해 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분들이 짜왕을 좋아할지 모르겠네. 자, 갑시다. 여기서 제가 골든부스 신발을 꺼냈던 신발장이에요. 제가 요걸 썼었는데. 여기서 고시원에서 몰래 라면 먹게 했던데 이거 안 작았고 사람 온다 그러고 불 끄고서 먹어 막 이러면서 했었던 공간이에요. 저 일단 정리를, 여기 라면 그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옥상인데 이게 끝나고 세탁하고 저 옥상 여기 위에서 1월 1일 날 해돋이도 보고 막 그랬어요. 해가 저쪽으로 떠가지고. 하, 진짜 오랜만에 오네. 잘돼서 나왔는데 왜 슬프냐. 아이씨.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고향 온 것처럼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잘 됐으니까 뭔가 좀 망감이 막 되게 교차하는 기분이에요.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종종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고시원들도 다녀올 겁니다. 진짜.
JJTV 구독 플리즈.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침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토퍼를 제가 배송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슬립과 JJ가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여러분들 제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시원을 간다 그런 거예요. 갑시다. 총 다섯 분인데 하루 안에 다 못 나눠드릴 것 같아서 일정을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맞췄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JJ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네. JJ님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이큐를 한번 해주시면. 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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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플리즈 이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제 마지막 배송이에요. 갑시다.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저희 프로젝트 슬립 감사합니다. 가자. JJ인데요 지금 여기 앞에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JJ인데요 눈앞에 와가지고요. 어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한 시간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토퍼거든요. 일단 요거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고.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토퍼고요. 이거 침대 위에다가 설치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토퍼 가지고 들어가시고. 아, 괜찮으세요? 아, 네, 네. 지금 약속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앞에다가 두고 가야 되거든요. 바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마지막 배송 끝.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컵밥은 비벼야 돼요. 처음이에요, 노량진인데. 아, 네. 아, 컵밥을 처음 먹는다, 노량진 사람들도? 고시원 살게 된 거는 뭐 집이 잘 살면은 부모님께서 제주긴 하겠지만 운 좋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한 10% 정도 할인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지내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려고? 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준비한 게? 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기간제로 취업해서 기간제 일을 하는데 이제 적성에 맞고 뭔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년에 시험을 쳤는데 네. 결과가 안 좋아서 아, 그러면은 노량진 고시원 들어가 보자. 그래서 고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네. 다시 또 재시험을 봐서 네. 또 그게 이제 되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미래가 이제 밝은 미래가 열리는 그거죠.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학생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 고시생. 고시생. 네. 그걸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몇 년 전에 주식하다가 네. 그게 처음에 잘 됐어요. 네. 거의 억대 정도 벌었다가 이제 그때 좀 약간 눈이 헷가닥 한 거는 이제 거기서 빼야 되는데 네. 더 오르겠지 않고 놔두고 이러다가 재작년 다 잃었어요. 개인의 생활 했죠, 맨 처음에. 2년 가까이 아파 나가다가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네. 또 그러면서 또 막 하게 된 거예요. 또 감당이 안 돼서 가장 친한 친구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돈을 빌려서 여기까지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또 사이가 최근까지 정말 한 몇 개월 동안 안 좋았어요. 안 좋아지고 거의 연락도 제가 못 하게 되고 원래 친구랑 같이 살다가 그것도 안 돼서 고시원으로 이사하고
개인 회생을 다시 했죠. 다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그래서 친구 돈은 다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개월 만에 연락이 돼서 이제 사회는 정처럼 다시 되긴 했는데, 개인 회생 하면은 월 최저 생활비 그게 한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걸 빼고 나머지 이제 다 갚는 거에 있는데, 친구한테 100% 다 갚지를 못하니까 제 그 최저 생활비에서 해서 주겠다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신뢰회복이라고 빨리 해야겠다. 강남에서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있어요? 학원이 강남에서 있어요. 학원 컴퓨터도 써야 되고 교통비도 생각해야 되고 약간 그러면 근처에 있는 데 잡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강남에 살고 있어요. 디저트 제과제빵 거를 전공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빵집이 공부하는 것도 많이 들고 힘든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일하는 카페가 너무 되게 빡셌거든요. 그때 정말 좀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일하다 넘어지기도 했고 그걸 더 무식하게 방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약한 상태에서 무거운 걸 계속 운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대가 좀 찢어졌어요. 수술하고 거의 한 5개월 정도는 재활을 하면서 솔직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그냥 격리팀에서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회사가 들어가서 아무 생각 천천히 이제 모아서 나오고 이제 할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취업이 상당히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원서나 그런 건 어디 넣었는 데 있어요? 넣어놓긴 한데 연락이 안 오네요. 반지 낀 거 보니까 여자친구 네 얼마나 됐어요? 500일이 돼요. 제가 그러면은 작년에 시험 준비할 때 만나서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는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아 그럼 둘 다 합격이면 나중에 혹시나 또 장가 가게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혹시 네. 오셔서 사회도 이렇게 결혼하시면요? 네. 사회? 할게요. 오! 약속. 자 이따 메인본을 드릴게요. 결혼식 사회 해드립니다. 원래 사회자는 좀 양복 같은 거 하나 사주고 이런 거 알죠? 농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여기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 아, 나 이거 난 번호 알지? 바보네. 됐습니다. 네, 저도 저장을 해놓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장을 안 해놓으면 또 나중에 누구야 막 이러니까. 혹시나 앞으로의 혹시 목표 같은 거 있어요? 뭐요? 네. 개인회생 끝나고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해외 여행 아직 못 보내드려가지고 그래서 아쉬워요. 계속 건강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취업인 거예요? 도전하는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긴 해요. 맞아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반복되고 쌓이고 이래야지 이제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막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 혼자만의 조바심. 아, 조바심이 내 필요가 없다니까. 현지지가 저를 닮았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또 설명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꼭 그 전화 주세요. 혹시나 기회 있어요? 수고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로써 JJ와 프로젝트 슬립이 함께하는 제군들을 위한 이벤트 경품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구시텔 고시원들을 찾아다니고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를 좀 들어드리는 입장이었지만 제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고 또 많은 생각들과 많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셨던 모든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원하는 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모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